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네요. 밝은 지는 좀 됐고, 예, 제가 어찌 지냈는지 그 영상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최근에 한약을 한 달치 지금 먹고 있거든요. 1월 초부터 지금 먹고 있는데, 일단은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서 빨리 낫는 병도 아니고 음식도 좀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은 다양한 음식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보여야 되는데 제가 음식을 또 가려야 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영상을 지금 못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원래 어머니가 그 몸에 안 좋으시잖아요. 어머니가 그 지병이 있으시니까 뭐 치매에다 간질에다 뭐 이것저것 몸에 안 좋으시니까 그리고 날씨도 겨울이라서 계절을 타시는지 가끔 몸이 안 좋아서 막그좀 많이 좀 아프시더라고요. 그래서 컨디션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안 좋아서 좀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일단은 한약을 먹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한석달 프로젝트라는 그 뭔가 있다고 해서 이 한약을 먹고 나서 또 의사 거기 한 의사 선생님이랑 또 상의를 하고 또석달 프로젝트 해서 한뭐 해보려고 해요.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지금 못 올리는 것도 있고요. 이걸 다 먹으면 한 1월 말이 되고 또석 달을 하게 되면은 한 2월, 3월, 4월 한 4월 말까지는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 몇개 있거든요. 한 3, 4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뭐 한꺼번에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올려서 뭐 이거 올리고 나서 5월 초나 4월 말쯤에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고요. 저도 잘 지내면서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항상 제가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본인과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제가 건강하시길 제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몸이 올라오고 괜찮아지고 하면은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 몸이 건강해야 뭐 영상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